곧게 뻗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이곳엔 하루라도 조용할 날 없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유쾌한 아내는 늘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는 편. 요즘엔 줌바 댄스에 푹 빠져지는다고요? 남편분은 좀 시큰둥하십니다. 자기야, 자기 좀 따라 해봐. 그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로 와봐, 한번 해봐. 아, 이거 뭐. 배 사는 거야, 배. 이거 배 없어. 아이고, 이거 좀 봐요. 배 없어. 이거 일부러 배를 씹어줘서 속 집어넣네, 이거. 배가 얼마 했나, 똥배가. 똥배 많이 나지. 야, 똥배라, 이 사람이. 그럼 뭔 배라, 똥배라. 똥배라. 오늘의 나나인, 이순우, 박은숙 부부입니다. 다정해 보이시네요. 근데 줌바 댄스 정말 잘하세요. 이런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근육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다 못해. 우리 이런 거 그냥 춤추고 싶어 춤추는 거지. 내 이게 뭔 운동이래. 내 운동하는 거 봐. 남편의 운동법은요? 중심 운동. 중심 운동이야 이게. 이야 이게 좀 짧다. 야, 진짜 정반대 스타일이네요. 오, 아이고. 지금 아침에서 말씽 운동한다고. 아, 그럼 쳐봐. 쳐봐. 쳐봐요. 쳐봐. 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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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좀 떠들었네 이거. 오, 다 하시는데요? 아이고. 시구만. 시구만. 시워. 백날 이거 해봐 뭐예요? 퍼트는 사람들인겨. 아이고. 아, 운동을 잘하시나 보네. 좋다 좋지. 재밌게 사시네요. 깊은 산속 고즈넉이 자리한 곳. 바로 오늘의 나나랜드인데요. 본격적으로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산골 생활 20년째입니다. 이름 이순우입니다. 아내 박은숙입니다. 여기가 저 보이다시피 전화스 이거 산삼밭이에요. 사냥삼삼 멧돼지라든가 이런 고기가 고라니라든가 와갖고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올랐어요. 아, 원래 10만이었지. 전에는 그 뭐 온갖 일 다 하다가 10만원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사냥삼을 키웠어요. 이제 뭐 하나의 산에서 산다고 보면 되죠. 뭐. 산세도 좋지만은 여기 이 집터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딱 집을 지으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짓자고. 명당을 찾으신 거군요. 10층짜리 건물에 들어갈 철근의 양으로 건물을 세운 뒤 벽돌로 한 번 더 감싸 난방과 내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요? 튼튼하게 지으셨네요. 저희 집을 구경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자동입니다. 와, 집을 자동문이. 오, 홀이. 우와, 뭐야. 수가. 은수 아니에요? 집 안에? 아니, 너무 크다 보고 커서 둘이 살기는. 그래서 진지를 갔더니 분수대가 이렇게 한쪽으로 조만하긴 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분수대 있고 그래서 아 나도 언젠가 집 한번 지면은 분수대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넣어봤죠. 아, 찜질방 느낌 나는데요. 밖에다 하면 겨울에 얼잖아. 아 그렇지. 낙엽이 많아가지고. 지그레기 때문에 안 돼.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좀 아닌가 했는데 이제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 자주 보이면 좀 괜찮네. 오, 주방이 와, 마음에 드네요. 옛날에 제가 식당을 오래 했어가지고 네. 좁은 주방은 제가 속이 찌그러서 못써요. 그래서 식당.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와, 아니 저 화분과 몇 개, 뭐야 저 여기 식당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 식당 아니라고. 화력이 와. 반면 남편의 공간은요? 아, 술이 많습니다. 나의 본 공간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야, 담금주. 참요 뭐. 저 카수오, 백카수오, 뭐 백하수. 이렇게 해다가 이래 복령 캐다가 이런 만그러 놨습니다. 아, 복령도 이거 캐느라고 고생 많이 고생했죠. 즐거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이제 산삼. 어디? 사냥 산삼이 아니고 진짜 산삼. 진짜 산삼. 산에서 내가 캐.
제가 봤을 때 20년 안 20년 이래 해놓으면 인테리어도 되고 보기가 좋잖아요. 든든해요. 제가 밥 한번 내불러요. 1층이 부부 공동생활 공간이라면 2층은 개인생활 공간인데요. 집이 넓어가지고 두 분 찾으시려면 핸드폰으로 진짜 집이 저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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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지 몰라서 한복으로 내려와. 그런데 집이 좁은 거다면 넓은 게 좋죠. 그건 그래요.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뭐든 보는 눈도 또 마음도 다 넓어야 돼. 아유 좋네. 특히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늘 장관이다 보니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온답니다. 집에서 보는 풍경. 저거. 뭐. 가면서 제가 한번 소개 좀 시켜. 자기가 만들어. 집을 짓다가 보니까 벽돌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뭐 그 벽돌로 내버릴 데도 없고. 비싸이죠 또. 어, 그래서 이 아궁이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거죽하게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잘 만들었어. 좋은데요? 아니 솜씨는 좋아해요. 잘해요. 네. 아니, 그런 게 또 잘한 거지 않겠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잘해요. 아유 그럼요. 역시 아내밖에 없죠? 지금까지 나라는 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는 부부의 나라랜드 잘 봤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부부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일 뭐 터널이라든가 뭐 이런 보랑의 석축이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터널 공사를 할 때는 가는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나요. 돌가루 많이 마시. 그래가지고 폐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오게 돼 있었죠. 데이트를 그 산에 가서 했지. 산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아, 딴 데로 뭐 진짜 뭐 커피를 마시러 가든지 뭐 딴 데로 나가고 싶은데 산으로 자꾸 가자 해서 가봤더니 막상 따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돈을 벌잖아. 그 산, 그런다 하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산도 발견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데이트라고 생각하신다니. 님도 보고, 산도 보고. 이웃 사촌으로 만나 산에 다니며 마음을 키운 부부. 정반대 성격이 오히려 좋았다고요? 네. 신만이들은 거짓말 안 해. 아기였어. 근데 지금은 좀 못되게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천만이 그랬어요. 너무 신기했어.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죠? 쓰다머리가 이제 조금 똥꼬집 있다는데. 그런데 뭐 내가 봤을 때 너무 힙한 것 같아. 괜찮습니까? 문제 오면 우리 집에 남는 게 없어. 다 퍼주고. 아, 마음이 넓으신 거죠? 그런데 성격이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갔다면은 깨졌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양보하면 사는 거죠. 그럼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뭐. 양보하면 살아야지. 그 이튿날 그걸 봐요. 진짜 천생 짝꿍이세요. 늘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여기 놨어. 선 맞추라. 사형 한 바. 어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밟아요. 밟으면 안 돼요. 다 3이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3이 있어요. 여기 다 3이라 이거. 보여요? 이 까만 거 이거요? 보여요 이거? 이게 3이에요? 어, 저 모르겠는데요 저거. 저 사람이 졌으니까 줄기 바꿔 찾는단 말이에요. 아. 너무 보기 어렵다. 너 일단 우연 머리를 차려내야 돼. 우와. 그러면 난 네 여기서 이제 혼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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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진것. 600만짜리래. 아유. 잔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은 필수. 그렇죠. 잘 생겼다 이놈. 야, 진짜 멋있는 너 놓고 나도. 지난 20년간 함께 보살핀 사냥삼. 하지만 스타일은 늘 다릅니다. 괜찮으실까요? 보시면 그러지. 네. 방금 안 돼. 난도 안다고 알아. 밟아, 안 밟았다니까. 너 지금 밟았는데 왜 안 밟아? 어디 밟았어? 그거 발 들어봐. 안 밟았네. 선이 아니시네. 아이고. 아, 민망. 개가 웃는다. 개가 웃어. 개가 웃는다고. 빨리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한 자신과 달리 거칠게 산을 누비는 아내가 걱정인 남편. 다 보고 계십니다. 아버님 계속 쳐다보시던데. 왜?
산발 볼까 보래. 뭐 나 보고 싶어서 보는 줄 알아? 이 삼에 대해서는 대대 소심히 보기는 저래도. 그래서 우리 영감은 아주 우리 상상삼 세심하게 일을 하고 나는 퍽퍽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분업이 되더라고. 성격이 다르니까 일하기는 편해.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의외로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 수학도 만족스러운데요. 좋습니다. 자, 배고프네. 갑시다. 아유, 됐네. 매일 산을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자는 게 부부의 철학. 아, 기대가 됩니다. 우와, 백숙 하려고요. 아, 백숙. 요즘 우리 장전 할리가 하도 일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려갖고 보신해주려고.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꾹꾹 눌러담는 재료. 아니 지금 저걸 다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 넣잖아요. 다섯 분. 어이구, 뭐이고 뭐. 12년 산이라. 한 12만 원짜리라. 와, 근데 다섯 개. 근데 다섯 개는 넣으면 62만 원짜리. 그 정도가 3은 내가 빼고 고기만 주면 돼. 3은 내가 집어 먹고. 여기에 아, 산에서 구한 엄나무며 가시오갈피와 함께 푹 삶아주면 아, 잘 익었다. 좋은 게 다 들어갔네요. 속까지 부들부들 촉촉하게 익은 닭백숙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야, 몸보신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얼마짜리가?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삼 안 빠진 것 같은데. 자연산 쌀이버섯으로 끓인 찌개와 함께 곁들이면 맛있겠다. 어때 맛있겠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참이 왜 여기 있어? 아이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어요? 아, 이거 안 나와요. 내가 물에 넣었어. 자, 이제 나 먹어. 안 맛살을 하지 말고 빨리 나 먹어.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맛있어. 삼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한번 당신 먹어. 물 다 빠져서 삼. 물 다 빠져서 이렇게 날 먹으라는 거라. 물 다 빠져나오는 거. 아유, 재밌으셔. 옛날에 10만이 되라고 삼을 산삼을 안 본다 그랬어. 왜요? 산에 가서 삼이 안 보인다고. 아. 야. 지금은 이렇게 단짝이 됐지만 처음엔 영 별로였다고요? 됐네. 처음 만날 때 기억나세요? 머리가 지려고 귀신이 지려고 내 뺐어. 엄마야, 저런 귀신이 동네 살아 이러고 내 뺐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셨어요, 푹? 3kg 댕기는 데가 내가 푹 빠졌잖아. 그때 당시에도 3이라는 게 엄청 귀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 먹을 줄도 못했고 그 3kg 댕기는 사람이 돼갖고 내가 조금 그때부터 잘 나갔어. 다 났지. 이 사람이 워낙 뭐 산에 따라오니까 내가 친구 다니는 거 잘하면 아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면 뭐 세 번 네 번 만나면 손목까지 잡는 거 아니야? 말은 이렇게 해도 그래도 다 저 사람 덕분에 내 먹고 살고 있네. 잘 만났어. 어, 뭐 이런 사람 만나기 좀 힘들 게 대한민국에 찾아봐. 아 진짜 너무 좋으시다. 금세 어두워진 산골의 밤. 10만이답게 늘 산삼을 끼고 사는 남편. 얼굴 기 닦아요. 자기 얼굴 닦아 좀 안 닦으면서. 얼굴이나 좀 닦자. 내가 마사지 한번 해줄게. 응? 이게 뭐야? 이게 폐기. 폐기 하는 거 남자도 왜? 아 남자도 안 해야 거야. 됩니다. 아니 안 해 안 해. 아이 맞다 이게. 어이구. 선크림도 안 바르고 산을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요? 에이 답답해. 에이 서늘해. 와 정말 아내분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이고야 자기 멋지다 얘. 얘 내일 또 나가면 또 피부 좋아졌다고 이거 난리 나는 거 이거 모르겠네. 인터넷 못 보는 거 해라. 아니다. 어이구 이거 잘했네. 이거 석고상 아니야? 석고상? 와 진짜 매력이 근데 타이밍이야. 뭐야 무슨 저런 팩이 다 있어요? 예쁘다.
설명을 하세요. 아, 내가 해줄게. 너. 무서워. 미장 아주, 미장이 아주 미끈하게 되네. 이쁘게 좀. 끝났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잘 생각하세요. 예외적인데요? 자, 어때요? 오, 좋아요. 오, 피부 확실히 달라졌네. 땀이 나네. 팩 효과가 있는데요? 괜찮아. 괜찮네. 아, 지금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좋다, 이거. 어. 자기도 좋아. 이뻐. 내가 있잖아. 자주 해줄게. 그러면 피부가 훨씬 좋아져요. 알았지? 알았어. 그래요. 나도 해줘. 웃음 가득한 밤이 지나갑니다. 날이 밝으면 늘 산책을 나선다는 부부. 아침 공기가 참 좋다, 자기야. 공기도 공기지 뭐. 풀향이 좋네. 그래, 풀향 참 냄새 좋다. 우리하고는 풀하고는 원수정 원수정 아니라. 원수라도 풀이 향기가 좋으니까 풀을 뽑고 그 사는 거야. 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었던 그 사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 기적처럼 이래 만들어놨지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걸 이렇게 했겠어요? 영감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영감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마워. 말로만? 고맙네,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